저는 텍사스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이우석입니다. 이번 야영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으로 영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뇌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분들이 미국 국립보건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닥터 파우치를 기억하시나요? 그 코비드 팬데믹? 예, 그분도 국립보건에서 일하시는 아주 훌륭한 의사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발견하고 제시하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믿고 선택하지 않으면 환자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의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갇힐 때 진정한 건강기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합니다. 그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어쩔 때는 증거 없는 치료를 찾고, 어쩔 때는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만족감을 찾습니다. 이 이유가 미국 국립보건의 과학자들이 신앙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2009년 미국 국립보건의 최고 의사 선생님들이 4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집중, 두뇌 집중을 하게 하고 두뇌의 functional MRI를 스캔했습니다. 그 functional MRI는 뇌가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두뇌가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생각하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가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도는 전두엽을 써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Functional MRI는 그 두뇌 활동을 0.5에서 4.0mm까지 디텍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 겨자씨가 보통 1.0에서 2.0mm인데 겨자씨만한 전두엽 활동, 믿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Functional MRI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집중하라고 했을 때그 목사님들의 그 전두엽이 활발해졌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음은 전두엽 안에 있는 전두엽 그리고 전두엽 안에 있는 안화전두피질에서 활동합니다. 한국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청와대가 있듯이 그 전두엽 안에 전전두엽이 있고 전전두엽 안에 안화전두피질이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은 전두엽의 안화전두피질에서 시작됩니다. 이 의학적 사실을 3500년 전에 모세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생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의 미간이 전두엽의 안화 전두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두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안화 전두피질에서 강하게 활동할 때 더 나은 의사결정하고 더 나은 가치 판단하고 감정 조절을 더 잘해서 더 좋은 것을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화 전두피질에 지속적인 믿음 활동하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믿음은 전두엽의 안화 전두피질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흘러떠나감 예방하여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감을 낳습니다. 제 가족의 믿음이 1981년 서울위생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1981년에 서울위생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침례받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저소득 가정 출신입니다. 제 아빠는 고아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가 전쟁 시작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납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여러 말을 통역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보셨어요? 할머니는 평양 출신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한에 가족이 없어서 아빠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 새 남편이 너 남 아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가족, 저 가족 고아로 컸습니다. 엄마도 반 고아였습니다. 왜 할머니가 13살 때쯤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성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 외할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우리 외할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오면 그 주인집이 그 다음날 나가라 그래요. 아빠가 밤 2시, 3시에 노래도 못하면서 동네 사람을 다 깨우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주인집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제가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13살, 14살 때 미국에 와서 이사를 하고 나서 엄마가 이게 네 아빠하고 결혼한 지 30번째 이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사 가는 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엄마만 고생. 그래서 돌아보면 엄마가 죄 낳고 임신을 안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5살 때 엄마가 임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마가 아마 우울증에 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제 여동생이 몇 달 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몸도 좋지 않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가 함께 서울위생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원목실에 계시던 이미경 간호원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도를 해서 1년 후에 엄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가족에게 서울위생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부모님이 함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9년 동안 제가 믿음 없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전두엽에서 있는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전두엽은 잘 활동을 합니다. 그리하여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이 변형계의 감정과 충동을 잘 지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기 설계였습니다. 변형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전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 지배 아래 있게.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육신이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기면서 전두엽 활동을 억제시킵니다. 따라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이 변연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변연계의 원초적 본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변연계의 원초적 본능은 투제, 도주, 반응, 식욕, 생식, 감정입니다. 그것이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믿음과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민수기 2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착하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가 아마 그때 교회 직원회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폐역한 너드여 들어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몽둥이가 되어 반석을 두 배 침해. 우리의 마음을 그 functional MRI보다 더 잘 읽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 전두엽에서 나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을 상실한 순간 우리는 동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쩌면 교회 직원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상산되어 순간적으로 전두엽이 억제되고 전두엽의 믿음과 이성이 사라지면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지배 못하고 변연계의 원초적 본능이 과도한 활동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 예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폭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설교가 너무 길으면 점심 포틀락에 쌀이 떨어집니다. 믿음을 잃을 때 어떻게 변연계가 전두엽을 납치할까요? 변연계는 행복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합니다.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우리가 이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이 땅에 이 삶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그리고 운동 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뇌에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건강한 삶의 만족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가 엄마 우유를 마실 때 아기는 높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경험 통해 엄마와 아기 사이에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을 경험합니다. 제 아들이 생후 6개월 됐을 때 제 젖을 빠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들을 이렇게 밀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년 동안 저와 제 아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요즘 다시 원한다면 그냥 먹게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자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찬양대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아기가 엄마 우유 마시는 것처럼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때 성도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만족감을 갖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 엄마 우유를 못 먹고 자란 분은 찬양대에 조인하면 됩니다. 저도 사실 어려서 엄마 우유를 많이 못 먹고 커서 찬양대에 조인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서 그냥 삼육두유 마십니다. 변형계의 행복신경전달 물질들이 이 땅 그리고 이 삶의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전형두엽의 더욱 고상한 정신력이 변형계를 지배할지 못할 때 이 행복신경전달 물질들이 우리 뇌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경전달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습을 하잖아요. 그 가습을 할 때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옥시토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막 올라가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할 경우 우리 두뇌가 가습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변형계를 육신이라 부르고 예언의 신에서는 변형계를 지혈한 욕종이라고 부릅니다. 저혈한 욕종은 체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육체 또는 육체의 또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그 저혈하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한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저혈한 욕정은 변형계의 원초적 본능을 말합니다. 투쟁 도주 반응, 식욕, 생식, 감정. 체내의 자리를 자치하고 변형계는 두뇌 가장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그 경로를 통해서 변형계에서 시작해서 전두엽과 전두뇌를 납치합니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이 행복 신경 전달 물질에 중독되면 두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 통하여 변형계의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너의 전두엽에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에 두도록 해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이 되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상이 될 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에 이 땅의 만족감,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주는 그 만족감을 태워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을 아브라함이 밥을 먹지 않아도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의 모든 행복 신경 전달 물질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선택이 거룩한 산 제사이자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엔돌핀, 도파민 통해서 중독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태울 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백년의 장수가 아니고 엔돌핀의 만족감이 아니고 천연치유 기적이 아닙니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 활동,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뇌에 엔돌핀이 넘칠 때 전두엽이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전두엽 활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그 두뇌를 X-ray, functional MR 찍잖아요. 그러면 전두엽 활동이 억제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타 있을 때 아무도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뼈가 마르고 마음의 엔돌핀이 사라지고 절망적일 때 믿음의 선택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세주를 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 중독 행위로 돌아갈까? 마음의 이 선택이 생깁니다. 아줌마 환자분들이 갱년기를 겪을 때 믿음의 선택이 생깁니다. 보통 한국 아주머니들은 한 18대부터 50살 때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원자폭탄 같은 갱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그 버섯 구름 같은 파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마 사이즈를 보고 제가 갱년기가 얼만큼 힘든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갱년기를 아주 고생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제 이 갱년기가 왔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평생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함을 40일 금식기도 회개하고 뉴스타트를 따라서 새 삶을 살으라고. 근데 한국 아줌마들이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뉴스타트를 건강개혁해서 따르는 대신 그 큰 파마 위에 그 바이저까지 쓰고 다니신 분, 그 갱년기를 숨기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갱년기를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바랄 수 없는 중을 믿음의 눈으로 그 파마 넘어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일 때 장수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엔돌핀 중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치유의 기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침례를 받고 엄마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그 기도를 하신데 열성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교육도 없고 거기다가 밤 2시, 3시에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남편 그리고 두 어린 아이들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30살에 침례를 받고 4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20년 동안 기도를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받은 1년쯤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학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금지해서 그 학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고에서 배운 주산을 가지고 주산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다 팔고 의료 공장 2층을 빌려서 큰 초등학교 근처에서 주산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여동생은 그 학원 뒤에서 컸습니다. 엄마가 한국 재림교회 허락 없이 학원을 삼육 강동 주산 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학원을 시작했을 때 그 초등학교 근처에 10개 이상 주산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엄마가 한 번은 이 학원이 2년 안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한나의 기도처럼 강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 10년 동안 엄마가 학원을 시작한 후 그 주변에 있던 그 10개 이상이 주산학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작한 주산학원이 성공해서 유치원도 더해지고 중고등학교 영화 수학학원까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뒤편에 숨어서 살던 우리 가족이 전세집으로 더 큰 전세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렇게 계속 이사를 해서 엄마가 아마 잠언 31장 16절 성경 말씀 따라 밭을 사도 잘 생각하게 사라고 그 부동산 투기 복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당시 가장 비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40살 때 자진 은퇴하시고 학원 팔고 저와 여동생을 교육하기 위해 이민해 왔습니다. 엄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서울우생병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자주 먹고 당뇨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 건강 강의 진실을 들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한국인들은 다 라면을 좋아합니다. 10년 전에 달라스 지역 그 미국 교회 큰 부흥회를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8개의 건강 강의를 준비하라고 그 당시 이제 제 장로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키우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애들 보는 게 진짜 고생이에요. 그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그 장로님 여기 계시면서 후루룩 후루룩 라면 먹을 소리를 들으면서 18개 건강기별을 쓰는데 제가 날마다 죽느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두엽에서 건강 말씀을 따르려는 그 의지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라면을 사랑하는 그 한국 남자의 마음 예, 제가 매일 죽었습니다. 그 한석봉 모친이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라 하셨는데 제 장로님께서 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을 테니 너는 건강 가게를 쓰라고 그 훈련 통해서 제가 야영이 앞에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1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깊은 영적 생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가장 깊은 영적 생각은 우리가 종교적 박해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두엽에서 나오는 라면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의지, 이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전두엽으로는 하나님의 법, 동시에 육신, 변형계로는 죄의 법. 믿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 죄의 법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스림, 육체의 소욕,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 자아 섬기의 법칙, 갈등이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은 평생 전두엽과 변형계 일생에 걸치는 싸움입니다. 그때 그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을 잡으세요. 그 갈등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에서 예수님 없는 율법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갈등에서 증거 없는 치유를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의지력과 분별력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때때로 아빠 월급이 받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엄마하고 저는 전당포에 갔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 계셨던 큰이모 간호원이었는데 그 보낸 시계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가지고 장을 봤습니다. 그때 장을 보고 나서 엄마가 슈크림빵을 저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슈크림빵의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게 엄마가 그 세자녀 치료법 책을 읽기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후 제 슈크림빵의 중독이 그 바스턴 크림 도넛으로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몇 년 전 이제 환자 사이에 휴식을 하면서 바스턴 크림을 입에 넣고 2016년 서부 야영에 위철체 박사님, 그 최희천 박사님의 설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희천 박사님이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바스턴 크림을 입에 잔뜩 엮고 건강 강의하는 내 자신, 위선자예요, 그게. 제가 위선자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뭐 제 눈에 뜬 후로 그 바순 크림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클리닉에 일을 하면 everyday 도넛이 쌓여 있습니다. 그 오피스에.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건강한 기별을 들어도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두엽과 변형계의 이 사이에서 갈등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만족감을 선택하면 우리 두뇌는 사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전두엽의 그 믿음을 포기하고 엔돌핀을 계속 선택하면 두뇌가 중독되어 두뇌 피질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중독주기입니다. 중독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 행동을 하고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엔돌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후에 그 도파민과 엔돌핀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짐이 우리한테 생기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 땅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올리는 그 중독 생활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가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파민과 엔돌핀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과 엔돌핀이 떨어집니다. 현실은 변함없고 그냥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뇌가 점점 변화가 돼요. 다른 예를 들자면 노화와 만성질환, 병들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지 않고 증거 없는 치유를 선택하면 그 증거 없는 선택이 약속하는 젊어짐, 치료에 대한 기대를 향해서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돈 쓰고 이런 치료를 받고 그러나 현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실망과 우울감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사를 찾습니다. 또 다른 증거. 그 사이코패스의 눈에, 중독의 눈에, 실망에서 생기는 우울증의 눈에 다 비슷해요. 모두가 전두엽을 위축시킵니다. 나는 사탄이 한때 존경받은 행복한 천사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그도 보았다. 나는 한때 고상했던 그 이마를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 사탄의 미간이 더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한 그 장소 미간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전두엽 위축, 전두엽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진정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건강기별을 포기하고 증거 없는 치료, 엔돌핀의 순간적인 만족감을 선택할 때 우시아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 같이 전두엽이 위축됩니다. 믿음의 상실의 종착역은 의지력 상실과 성장 없는 삶입니다. 전두엽의 믿음이 이뤄지면 전두엽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나은 미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즉각적인 만족감만 추구합니다. 이 여자분이 엠페르민에 중독돼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의 변화, 4년의 변화. 믿음 상실과 믿음 상실의 종착역은 의지력 상실과 성장 없는 삶입니다. 한 번은 한국 아저씨가 처음으로 제 클리닉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기독교 서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일요일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에게 그 책을 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저와 제 가족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분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생겼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었습니다. 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말씀했는데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피검사하고 그 필요한 암 선발 검사하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제거하고 써가지고 6주 후에 다시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몇 달 후, maybe 6개월, 9개월 후에 이분이 심장마비를 조그맣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분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클리닉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로 어느 병원에 그 달라스 지역에 입원됐는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걸 다 업데이트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원 클리닉 디렉터로 일하면서 그 다른 의사분들과 널스 프랙티셔너한테 이걸 나눠줘요. 이거 오늘 전화해서 연결하고.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받고 병원에서 나오고 며칠 있다가 저 클리닉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던 그 피검사 모든 결과를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장로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말을 이제 아픈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 약한 데서 온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구원론 설교 대신 장로님께 설명했습니다. 왜 이 약을 지금 당장은 꼭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재림교인들이 왜 오래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을 덜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분이 제가 핸드아웃이 있어요. 이걸 다 주고. 그리고 이분도 좀 글을 읽는 분이셔서 뉴스타트에 금방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 때마다 살도 빠지고 피검사도 나아졌습니다. 한 2년 후 다시 왔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보는데 그 혈압검사기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와 쌀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죽는 이생 잘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가족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 이외 그리고 자기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참된 믿음은 이 능력을 받아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 과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무슨 뜻인지. 2010년 13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들을 모아서 의지력을 생산하라고 했습니다. 그 변형계와 전두엽과 변형계 사이에 전기 자극을 이식했습니다. 전두엽이 부족한 그 능력을 전기로 제공했습니다. 이 의지력 부족한 심한 우울증 환자분이 대답했습니다. 그 전기를 경험하고 나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경험했다. 더 힘껏 밀어라. 더 힘껏 밀어라. 더 힘껏 밀어라. MIT 대학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전두엽에 부족한 전기 자극을 그걸 하면 타고난 습관을 변화시킨다고. 이 유전자 변형 마우스는 레이저 강으로 이렇게 전두엽에 쓰잖아요. 그 전 레이저가 전기 연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타고난 그 습관을 더 이상 보여주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이상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구원이신 자와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 성령을 주십니다. 이 능력으로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별의 목적은 준비된 그릇이 되어 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1950년대 현대과학이 신경계가 전기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전 70년, 80년 전에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신경계통은 전기다. 그리고 몸 그릇이 건강할 때 마음 그릇이 준비된다. 신경계통의 전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몸 그릇이 건강할 때 마음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십니다. 칭의 경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에 감사할 때, 몸을 산제사로 드려 준비하고 마음을 그릇 준비되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온 몸과 교통하는 내 신경,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여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내신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한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준비된 질그릇에 하나님께
있는 능력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자아를 제쳐놓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세상에 죄를 짓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의 두려움이 영적 예배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후 그는 복수당하고 그의 부족이 멸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부족은 작고 그의 자녀는 없고 세라는 폐경기의 열감에 아브라함 보고 하가라고 좀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고 그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밖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별을 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자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두뇌의 그 개인적인 문제들이 아주 줄어들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인적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외감을 경험할 때 자아감과 관련된 내 부분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잃고 하나님과 주변 이웃을 향해 더 하나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변화됩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또한 우리가 감사할수록 전두엽이 더 활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왼쪽 사진이 감사가 적은 전두엽이고 오른쪽 사진이 감사가 많은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감사함이 믿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칭의 선물에 이 여인의 마음에 끝없는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넘쳐서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적, 그 여자의 두려움과 실망과 이런 모든 것을 칭의로 자와 희생적 사랑과 헌신,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를 때 우리 자신만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건강계획을 하면 그게 오래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이런 신앙, 이런 건강개혁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주신 그 칭의를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이런 지속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왜?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의 두뇌가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예배로 변하고 자기 보존 법칙이 자기 희생 법칙으로 변하고 육체의 갈망이 영적 소망으로 변하며 사이코패틱 사고가 이타적인 사고로 변하고 사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먹으면 죄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두려움에서 건강 개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 순간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엔돌핀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증거 없는 치유에 마음 흔들리고 실망한 후에 믿음 상실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경외심과 감사함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영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